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이렇게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난 건 검사 대비 확진자 비율을 나타내는 양성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검사받은 사람 중에 5%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전폐력이 높은 델타 변이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양성률의 의미는 영국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루 검사 건수는 우리나라 14,000건, 영국은 100배 가까운 112만 건입니다. 양성률은 우리나라 5.1%, 영국은 2.2%입니다. 우리나라가 영국만큼 검사한다면 환자 수는 57,400여 명으로 단순 계산됩니다. 하지만 검사 대상 중 확진 가능성이 큰 접촉자들이 많다는 점 등 여러 변수가 있어 단순 계산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양성률이 높다는 건 위험한 신호입니다. 지역사회 내 은밀한 전파가 많다는 뜻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감염 경로 미군 비율이 지난 2주 평균 26.8%로 목표 한계치 20%를 훌쩍 넘은 것도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역학 조사에 의한 감염 차단이 어려워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게 불가피합니다. 확진자 급증은 델타 변이의 본격적인 국내 상륙의 징조로 보입니다. 델타 변이가 전파력뿐만 아니라 치명률도 높단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Delta overtakes Alpha very quickly and is already translating into increased hospitalizations and deaths. 보건당국은 델타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률을 높이고 확산세가 뚜렷한 수도권은 25%까지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